네, 사부대중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삼배예를 올리도록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세요. 네, 여러분 앉아 계십시오. 앉아서 반배 한번. 네. 자, 목탁에 맞춰 반배로서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양식을 위해서 여법하게 준비해 주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본말사 주지 스님, 그리고 동국대 이사장님, 동국학원 식구들, 포교원 산하 단체들, 또 그간 순례 기간 동안 이역만리를 멀다지 않고 격려해 주시러 왔던 스님네들과 신도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각계 각지에서 올라온 신심과 원력이 넘치는 신도들만 대표해서 올라온 정교선 신도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원정사에서 기원정사 법회 때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그 먼 곳을 와서 함께 해주신 여야 정치위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축사해 주신 우리 문체부 장관님께도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60명 비구에게 중생의 안락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 떠나라 그 전법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0명 대중은 혼자 떠나라. 우리에게 부처님 제자에게 최초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의무는 부처님 법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보드가야로 320km를 다시 맨발로 걸어가서 45년 동안 당신의 법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2600여 년 전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부대중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설했는데 오늘날 우리 승가는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부처님 믿으라고 전법하는 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호호 방문하면서 부처님 믿으라 하는 이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전법하랍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했지만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했지만 금생에 성불한 사람 못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사는 성불보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지장보살께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제가 부처님 법을 한번 여러분들은 전합시다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감사합니다.